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네, 성주사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네, 저기 성주사지 보이네요. 네, 이곳은 보령의 성주사지입니다. 와, 굉장히 부지가 엄청 넓은데요. 절터만 남아있고 탑이 남아있습니다. 건물은 없고. 성주사지, 보령 성주사는 백제시대에 오합사라는 이름을 세워진 절로 전사한 영령들 위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호국 사찰이었다. 백제 멸망 후 폐허가 되었다가 송일신라 때 당나라에서 선종 불교를 공부하고 온 무염대사가 머무름 다시 크게 이루어졌고 신라 문성왕 때 성주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 임진왜란 때 뭐 쇠퇴하고 17세기 말 폐사했는데 지금은 그 터와 많은 유물이 발견돼서 짐작되게 한다. 완전 국보 대낭해화상 백월 보광탑비가 있네요. 5층 석탑 1개, 3개의 3층 석탑이 있습니다. 네, 가볼까요? 와, 가장 먼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야, 이거는 성주사지 석등이고요. 통일신라 말기에 세운 석등이네요. 그리고 이게 보령 성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와, 정림사지 5층 석탑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와, 전체 높이가 6m가 넘네요. 현재는 상륜부가 없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네, 보령 성주사지 5층 석탑이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갈까요? 성주사지 석계단. 연꽃무늬 대좌가 있고 여기 불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네요. 3층 석탑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금당 터이고요. 동탑, 뭐 중앙탑, 서탑 이렇게 이름 지어졌습니다. 지금 이건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상륜부는 없어졌습니다. 4m가 훨씬 넘네요. 가운데는 문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탑. 서탑 가운데에도 문양이 역시 그려져 있습니다. 세 탑 모두 통일신라 말기 석탑의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저기 불상이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네. 성주사지 석불 입상입니다. 지금 거의 마모돼서 얼굴 형태가 잘 안 나타나네요. 원래는 여기 있었던 게 아닌데 옮겨진 거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려 말기 또 조선 초기에 양식을 띠고 있어서 그때 만들어진 불상이라고 하네요. 네. 여기 기단 많이 있고요. 와, 건축물이 원래라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주사지 대낭해화상 탑비고요. 채치원이 쓴 탑비로서 이것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와, 성주사 비입니다. 기단만 남아있고 원비석은 다른 뭐 박물관에 이렇게 파편이 모아져서 전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와, 엄청 넓습니다. 와, 엄청 웅장하고 거대했던 그런 성주사의 옛 모습을 상상하며 성주사지를 나섭니다. 꼭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